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스페이스 웹. 첫 번째, 오픈에이지 플랫폼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모듈인 스페이스 웹 코딩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다 통합하고 취합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오픈에이지 코딩 이 부분 플랫폼 전체 모듈들이 여러 글자들이 좀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데 요것은 이제 강의를 녹화를 시작하면 이렇게 흰색으로 글자를 바꿀 겁니다. 그 전에는 좀 희미하게 붙여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한 대략 30개 정도 모듈이 있는데 이것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링크는 여기다 걸어 놓을게요. 첫 번째 주제는 여기에 사이클 스페이스 웹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코딩해왔던 것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좀 보완 강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 강의도 할 겁니다. 일단 여기에 뭔지를 볼게요. Generate JSON ID 해서 JSON ID를 생성하라 해서 여기다가 어떤 번호가 들어가서 Generate 버튼 누르게 되면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어디서 가져왔느냐니까 Cycle Onion 뭐 마스터인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가져온 원판이 있어요. 원판을 좀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generate virtual telephone number 그래서 가상의 어떤 번호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생성하는 것. 그럼 밑에 또 이렇게 생성돼 있죠. 그렇죠? GPS를 가져오고 이게 지금 문자를 넣으면 입력은 안 돼요. 숫자만 입력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AC 어드레스도 가져오고 타임, 뱅크 어카운트, 에너지 어카운트, 은행 계좌, 그리고 에너지 계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지슬이에요. 지슬을 만드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지슬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이것인데 여기 상당히 좀 재미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이렇게 생성된 글자들 있잖아요. 이거 뭐 별 단순하고 이건 누구나 짤 수 있는 쉽게 짤 수 있는 그냥 웹페이지일 뿐인데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에 트림 딜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통째로 사라지게 되고, 그죠? 근데 트림을 누르게 되면은 요 항목 글자 맨 마지막 하나만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됐는데 아마 이것도 딱히 기존의 어떤 프로그래밍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 인터 숫자 들어왔죠? 트림 하면은 요것만 딱딱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상당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기존의 코딩 패러다임과 매우 다른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학습을 쭉 해나갈 거예요. 소스 코드 자체를 여기 있습니다. 소스 코드가 올려놓을 거예요. 보면은 사이클 오니언 파인가? 오니언 파인 마스터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스톨츠가 작성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놓은 것을 제가 수정한 겁니다. 수정해서 여기 있는 요 스페이스 웹 모듈을 일단 먼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요것이 어떻게 구성되었길래 요 코드는 이 코드예요. 방금 동작하는 코드가 요 코드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여기 있는 코드하고 그리고 이니지설이라고 하는 코드 아이템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수풀은 아니고 에디트 메뉴가 있을 텐데 여기 있군요. 에디트 요 부분하고 요 코드하고 요 세 개의 파일로 지금 이게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에디트가 이걸 이용해서 좀 전에 봤던 이렇게 딜리트 하면은 사라지고 트림 하면은 글자 하나만 이렇게 하나씩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좀 전에 봤던 그 에디트 요 파일입니다. 이 파일 내용이고 요걸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화면들 처음 구성하고 하는 거는 요걸 다 구성했습니다. 스페이스 웹이라고 이름을 해서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긴데 요게 어떻게 해서 좀 전에 그 동작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타임 있고 그리고 뱅크 카운트 인풋 이거는 뭐 원래 있던 내용이 아니고 제가 원래 있던 내용을 수정해서 좀 바꿔놓은 겁니다. 바꿔놨는데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왜 그 파일을 바꿔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냥
쉽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웹 프로그래밍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 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결과 이렇게 딱 하면은 이 정도는 뭐 웹 프로그래머라 그러면 되게 짤 수 있는 수준인데 왜 이걸 그 사이클 형식으로 사이클 앱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이번 수업의 주제입니다. 코드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그러면은 사이클 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올려놓은 강의들을 다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좀 모자라요. 그래서 보안 강의를 좀 돌릴 겁니다. 이번 주에 좀 돌리고 싶은데 보안 강의를 뭘 올리느냐 하니까 그것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타입스크립트를 좀 더 강의를 올려야겠어요. 타입스크립트 이전에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리프레시 그렇죠? 리프레시 형식으로 복습 비슷하게 복습과 어떤 보완하는 수업 강의를 올릴 거고 그리고 RxJS 버전 6 RxJS 버전 6도 강의를 좀 올려야겠어요. 그리고 CycleJS의 CycleJS의 Xstream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도 좀 강의를 해야 되고 또 CycleJS의 오니오너 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니오너 파이. 오니오는 양파란 말이죠. 양파처럼 만든다는 거. 있고 요것도 좀 올려야 되겠고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이라고 하는 개념 또 좀 올려야 되고 그죠? 두루두루 해가지고 요 강의들이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8월 달에 대략 한 100개 에피소드 이상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 코딩을 진행을 쭉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코드가 보기는 간단해 보여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정교하고 상당히 정말 머리를 써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드인데 저와 같이 쭉 해나가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다 작성한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 기존에 있던 템플릿을 약간 수정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수정본이죠, 일종의. 자, 그런데 개념들을 좀 이해를 좀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이 스페이스 웹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픈에시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정의를 좀 할게요.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쉬운 주제도 아니고 쉬운 코딩도 아니에요. 같이 근데 저와 같이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요것을 밑에다 좀 잘라놓고 위에다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무엇을 코딩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코딩하는지 아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방대한 코딩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굉장히 방대해요. 요 스페이스 웹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다 진행을 해나갑니다. 글자를 좀 밝혀볼까요? 이렇게 됐는데 에너지, 센트럴뱅크,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 시중은행 또 코딩할 거고 국세청이라든가 보험사라든가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의회, 지방의회, 병원, 교육체계, 기업이라든가 공장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코딩을 쭉 진행해 나갈 거예요. 첫 걸음이 위에 있는 스피스 웹이 첫 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쭉쭉쭉쭉 사법 시스템까지 해서 쭉 다 하게 될 겁니다. 이것들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긴 한데 일단 할 거예요. 예, 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렵진 않아요. 어렵긴 하지만은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진행해 나갈 텐데 첫 단계가 스피스 웹이고 그럼 이 전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하니까 오픈에시 플랫폼을 만든단 말이죠. 오픈에시 플랫폼이 뭐냐는 거죠. 한마디로 OP가 뭐냐. OP가 무엇인가. 글자가 좀 작네요. 글자를 좀 키우고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쭉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에피소드예요.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코딩하는 방향하고 방법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익히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일단 이제 OP가 무엇인가를 하는 건데 두 번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용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OP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기술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용도가 무엇인가요? Purpose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요거는 to build,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to build, 그냥 open city. open city를 구성 짓는 도구입니다. 그죠? 이제 a tool이라고 할게. tool to build open city. open city가 뭐냐는 거죠. open city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그냥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제일 간단하게 개성공단인데, 개성공단이 지금 아주 극히 일부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1단계를 하고 2단계로 좀 더 넓은 부지에다가 또 공단을 구성하고 또 3단계로 더 넓은 걸 해서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처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구상이었는데, 그게 명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 무산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개성공단이 개성광역시 정도 되겠죠. 광역시가 되는 거고, 이 개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개성이 한문으로 돼 있는데 이걸 한글로 영어로 표현하면 오피시티예요. 맞습니다. 그냥 개가 열릴 개자고 성이 도읍성이에요. 그래서 열린 도시라는 뜻이에요. 열린 성이란 게 아니고 이 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무슨 남한산성할 때 그 성이 아니라 도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성. 영어로 하면 오픈 시티가 되죠. 이 오픈 시티를 만들 수 있는 도구로서 OP가 구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니까 지금의 개성공단이 아니라 원래의 개성공단이 지향했던 도시. 광역시. 그죠? 인구 500만의 광역시. 구성하는 거죠. 인구 500만의 개성광역시를 짓는데 쓸 수 있는 도구로서 개발된 것이 오픈시티 플랫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건데 이걸 좀 풀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워낙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코딩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코딩 작업 자체가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 2018년 8월 6일 시점에서, 오늘 6일이 맞나? 6일인가요? 5일인가요? 아, 6일 맞네요. 8월 6일 시점에서 가장 선진적인 기술들이 다 들어가요. 가장 선진적인 기술들을 다 쓴다고 하는 말은 공부할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공부를 하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구 500만의 개성광역시, 그러면은 1-1-1, 예를 들어서 약국, 그죠? 약국을 어떻게 한다 말인가요? 이걸 자동화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 교통물류, 이것도 자동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드라이빙뿐만 아니라 트래픽 뿐만 아니라 로지스틱. 이 세 가지가 개념이 다 다릅니다. 드라이빙하고 트래픽하고 로지스틱이 다 달라요. 사람이 혼자 운전하는 걸 드라이빙, 어느 한 도시의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건 트래픽, 어느 한 도시의 물류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은 로지스틱이에요. 세 가지가 다 오토노머스하게 동작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운전하지도 않고, 사람이 교통을 제어하지도 않고, 사람이 택배도 하지 않는 그러한 자동화가 되고, 약국도 마찬가지 사람이 약을 짓는 게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자동으로 약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죠. 오토노머스 팔머시라고 그럴까요? 팔머시 이렇게 되는 거죠. 줄줄이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almost all kinds of social infra shall be operating이라고 할까요? shall operate shall work라고 해야 되나? operate라고 할게요. autonomously 어떤 대부분의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이든 뭐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인구 500만의 개성광역시에 적용될 수 있는
이걸 지을 수 있는 도구로서의 OP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큰 이변이 없다 그러면 올해 중으로 코딩이 1차 완료가 될 거예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도 올해 안으로 일단 1차 목표가 나옵니다. 이미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이따 코딩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작업됐던 것들을. 이게 정말 가능한가 하는데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answer result 이것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build a city of which GDP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쉽게 말할 수 있는 GDP잖아요. is more than USD로 10만 달러 이상의 GDP가 되는 도시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입니다. 결과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결과가 좀 더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결과적으로 이걸 또 뭐라고 1-2-1 결과 일단 GDP가 10만 불 이상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범죄가 없는 그러니까 그럴까? Where more than 90% of crime are prevented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할게. 범죄의 90% 이상이 방지되고 있을 수 있는 그만큼 치안이 더 훌륭한 그 기존의 한국에 비교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기존의 한국에 비해서 90% 이상의 범죄가 제거된 그런 도시를 구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티 그리고 which is operating on true democracy 진짜 디모크라시 민주주의 정확히 말하자면 다이렉트 디모크라시 직접 민주주의에서 운영되는 그런 도시를 구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주요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GDP가 10만 불 이상 되고 두 번째는 범죄의 90% 이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세 번째는 직접 민주주의에서 운영되는 그런 도시 그걸 인구 500만의 개성광역시 형태로서 구성을 할 수 있는 도구 그것이 OP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게 뭘로 기반 기술은 뭐냐는 거죠. What is the base technology of OP? OP의 기반 기술이 무엇인가? 그랬는데 뭐 서론이 좀 깁니다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코딩에 참여하려면 이 서론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인데 테크놀로지. 그냥 블록체인이 아니라 유일합니다. 그렇죠? One only, the only real and realizable이라고 할까요? 실현 가능한 스펠링이 좀 틀린 것 같은데 혹은 realizable 혹은 achievable 한 거죠. realizable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그게 뭐예요? 오픈넷이에요. 오픈넷 외에는 실현 가능한 실질적인 practical 그렇죠? real and practical practical 블록체인 기술이 없어요. 오픈넷이가 유일합니다. 아, 왜 그런지는 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이건 건너뛸게요. 두 번째는 머신러닝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머신러닝 기술이고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알파고 같은 거잖아요. 알파고 그 기술이고 세 번째가 지금 오늘 수업의 주제가 되는 새로운 코딩 패러다임 그죠?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 이거 그 중에서도 하나를 집어서 하면 CycleJS라고 하는 이 툴이에요. 이걸 이용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OpenAI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받침이 되는 어떤 기술적 토대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OpenAI 플랫폼으로서 OpenAI는 뭐냐니까 이러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고 이러한 도시는 어떤 도시냐니까 사회 인프라들, 교육,
뭐 있고 도로, 물류, 사법, 법원이죠, 그죠? 법원이라든가 경찰, 뭐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자동화된 그런 형태의 도시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 하느냐? 모든 것이 자동화되면 사람은 뭐 하느냐는 건데, 그거는 제가 다룰 수 있는,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영역 밖이에요. 그거는 인문학자들이 생각할 문제고, 우리는 이제 개발자들이잖아요. 개발자들은 그냥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왜 그걸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느냐는 거는, 그게 가능하니까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숭고한 이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꼭 산이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말과 비슷한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이런 걸 만드느냐,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하느냐 그러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요.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한국에다 하지 왜 개성공단에 하느냐, 왜 개성광역시를 목표로 해서 이걸 구성하느냐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불가능해요, 이게. 왜 불가능해 하니까, 약사협회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요? 의사협회가 있고, 의사협회가 인공지능 의사랑 같이 진료하는 것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 그걸 찬성할 리가 없잖아요. 교통물류 같은 경우 한국에 운송노조가 있고,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한국은 모든 이해관계가 겹겹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의 개성에다 이런 걸 만든다. 그래, 인구 500만 명 중에서 250만 명은 남한에서 가고, 250만 명은 북한에서 오고, 그래서 500만 명의 서로 완전히 문화적으로 다른 시민들이 섞여서 도시를 구성하고 도시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그런 도시는 기존의 방법으로 구성할 방법이 없어요. 상상이 되나요? 개성에다 한국 사람 250만 명, 북한 사람 250만 명, 섞여서 500만 명의 도시를 구성한다. 어떤 방법으로 그 도시를 운영하겠어요? 운영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필을 쓰면 딱 맞다는 거죠. 어필을 쓰면 그런 도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등 어필가 가장 완벽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서 어필가 지금 구성되고 있는 거예요. 뭐 서론이 상당히 깁니다만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 웹이 무엇인가 한번 보자는 거죠. 스페이스 웹 이번 주 주제예요. 오늘 에피소드의 주제인데, 오늘 에피소드의 주제에 들어가기 위한 서론으로서 벌써 한뭐 20분 넘게 떠든 것 같은데, 참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할수 없어요. 워낙에 기존에 있던 방식이 아니라서 그냥. 그럼 자, 첫 번째 다시 또 스페이스 웹이 무엇인가? What is space web입니다. is space web. 요거는, 이것도 또 요약을 할게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코딩을 하고 있는 이 소스 코드,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굉장히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지금 여기에 구성돼서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왜 이렇게 정교한 알고리즘을 써야만 되는지. 간단한 것 같은데. GPS 정보 불러오고, 하드웨어에 맥 어드레스 불러오고, 그리고 시각 정보 부착하고, 그리고 은행 계좌를 초기화하고, 또 에너지 계좌라는 게 있어요. 이것만 샘플 이렇게 있고, 사실은 이게 수백 개 있습니다. 수백 개 줄줄이 연결되는데, 수백 개 연결되어 있는 거 웹이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웹 페이지고, 이런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뭐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것 같죠? 전혀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쭉 쭉쭉쭉. 그죠? 트림, 딜리트. 이건 뭐 어려우냐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알고리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어려운 알고리즘으로 구성을 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코딩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러면은 이 스페이스 웹의 용도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거는 별도의 웹입니다. 기존의 웹이 아닙니다. It's a decentralized 웹입니다. 디센트럴라이즈라고 하니까 딱뭐 떠오르는 게 없나요? 그렇죠.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그죠? 그럼 기존의 웹은 센트럴라이즈드 돼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기존의 웹은 센트럴라이즈드 됩니다. 컨트롤리 투. 러리 투더 커런트 웹. 커런트 웹. 월드 와이드 웹 말하는 게 WWW. 이건 누가 센트럴라이즈 돼 있나요?
dominated by 글로벌 글로벌 companies. 서치해서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거 구글. 지금 보고 있는 게 구글의 이거 닥스잖아요. 구글 닥스의 시트죠, 그죠? 그리고 페이스북. 이러한 대형 업체에 의해서 완전히 어떤 그런 업체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웹인데, 그런 웹이 아니라 스페이스업은 디센트럴라이즈다 돼 있나. 누구나 어떤 공평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민주화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민주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누구도 지배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그런 웹이 첫 번째가 디센트럴라이즈 웹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녀석은 IoT. IoT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싱즈. 사물웹이라 그러나요? 사물웹이기도 하죠. 기존의 웹과 다른 거.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작은 웹이에요. Tiny. Compared to WW. 지금의 월드와이드 웹에 비하면 아주 작은 웹입니다. 지금의 웹 크기에 천분의 1이나 만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웹이 스페이스 웹이고, 이 웹은 또 어떤 웹이냐니까 No one can lie입니다. No one can lie in the space web.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는 웹입니다. 그걸 지금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구성을 하는,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웹을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웹에 참여하는 사람 혹은 물건, 사물 웹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싱들도 이 웹의 이용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user. So of the space web. 웹을 우리가 GI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GIS란 다시 정리합니다. 이 GIS란 기존의 웹과 달리 스페이스 웹 내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진실만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실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하니까, 진실만 얘기하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오픈에싯 블록체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일단 우리가 GIS이 있어야지, 얘가 있어야지 얘가 이 웹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물건을 샀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저께 수학시험에 몇 점을 맞았고 어저께 오늘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얼마였고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고, 이런 기록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설들은 종류가 뭐가 있나요? 사람도 있고, 그게 다음에 things, 자동차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설입니다. 그럼 냉장고가 지금 냉장 온도가 섭씨 2도다. 섭씨 2도로 지금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전기를 지금 시간당 몇 와트를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싱이 자기를 기록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정보는 절대 거짓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웹에서는, 스페이스 웹에서는. 그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또 하게 될 겁니다. 컨셉도 있죠.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종류 지수라. 사람, 사물, 개념. 국세청, 특허청, 시청, 도청 이런 건 다 컨셉에 해당되는 지설들이에요. 국세청도 하나의 지설이고, 통계청도 하나의 지설이고, 시청, 읍면동, 사무소도 각기 다 지설이에요. 예? 그럼 지설이라는 것이 있고, 이 지설들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절대 거짓말 하지 않는답니다. No 지설입니다. 그러니까 no 지설, can lie in space web. 그럼 이 지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지 그걸 보자는 거죠. 오직 진실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시를 다른 말로 하면은 What is 지설 해야 되겠죠? What is 지설? 지설이 뭐냐? 지설은 제주도 말로 그냥 감자예요. 감자가 지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또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지 서론이 굉장히 긴데 굉장히 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혀 지금 없던 개념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적용돼서 코딩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 개념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코딩 과정을 이해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요 기반적인 개념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론이 아주 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설은 뭐냐니까 위에 쓰는 왜 스페이스 웹의 사용자이고 그렇죠? 스페이스 웹에 참여하는 사용자이고 사람이거나 뭐 동물이거나 사물이거나 개념이거나 이것들이 다 지설인데 이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이고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스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스테이트예요. 근데 수많은 지설들,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의 지설들이 있고 2천만 대 자동차 지설, 병원들도 지설, 약국도 지설, 다 지설이에요. 모든 것은 지설이고 왜 지설이냐니까 데이터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지설입니다. 예? 데이터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지설이라는 거죠. 아, 지금 밖에 무슨 차가 지나가는지 잡음이 좀 들리네요. 녹화에는 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지설이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는 계속 바뀌잖아요. 어저께 내 밥을 어저께 나의 체중은 얼마였고 오늘은 얼마고 내일은 얼마고 뭐 밀리그램 단위로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어저께 지난 작년에 뭐 내 영어 성적이 얼마였고 지난달에는 얼마였고 이번 달에는 얼마였고 다 바뀌잖아요. 데이터 그죠?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니까 how to manage state 이 state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요게 function의 역할이에요. function in open 그죠? 그러니까 space web 아니죠 openedge 플랫폼은 데이터와 펑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데이터는 지슬이에요. 지슬이고 이 데이터를 바꾸는 것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죠. 데이터가 바뀌어 나가는 게 펑션의 역할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번 에피소드는 5번, 6번, 10번이라도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주 기가 막힌 코딩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꾸는 방법이 펑션인데 이 펑션은 여기 OP에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Cycle App이라고 하는 거, Cycle 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 그것이 하나의 펑션입니다. 이게 하나의 펑션이에요. 앱 자체가 하나의 펑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펑션은 레고 블록과 같은 거예요. OpenEdge 플랫폼에. OpenEdge 플랫폼은 수없이 많은 Cycle JS 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CycleJS 앱은 OpenEdge 플랫폼을 구성하는 레고 블록이다. 그죠? 레고 블록으로서 이 레고를 이렇게 어떻게 조립하면은 약국이 되고 어떻게 조립하면은 식당이 되고 어떻게 조립하면은 학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고 조립 그러니까 학교나 식당이나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만드는 레고 조각 하나하나가 CycleJS 앱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이 CycleJS 앱 자체도 여러 개의 펑션들로 구성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펑션들은 CycleJS 앱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펑션입니다. 2 더하기 2. 그죠? 이 더하기 자체도 펑션이에요. 그죠? 이 더하기는 CycleJS 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ycleJS 앱 자체도 여러 개의 펑션으로 구성되고 또한 하나의 CycleJS 앱이 여러 개의 CycleJS 앱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CycleJS 앱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의 CycleJS 앱이 지금 두 개의 CycleJS 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죠? 그 중에서 한 CycleJS 앱은 이렇게 두 개의 펑션을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펑션들이 이런 구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의 CycleJS 앱이 여러 개의 CycleJS 앱으로 구성될 수가 있고 하나의 CycleJS 앱은 그 속에 펑션을 가질 수가 있고 이 CycleJS 앱 하나가 하나의 펑션이고 그죠? 요 세 가지 개념 그게 요것입니다. 요 세 가지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 스페이스 웹에 대해서 조금 더 또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럼 스페이스 앱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는 거죠. How the space web works. 첫 번째는 제일 먼저 only one server. 이 서버를 우리는 여기서는 수풀이라고 부릅니다. 수풀이라고 부르고 이 수풀 자체도 하나의 그냥 펑션이에요. 그냥 펑션 하나의 펑션입니다.
수풀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한 스페셜 펑션입니다. 이게 하나의 서버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서버로서 스페이스 웹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서버만 있는 웹이죠. 처음엔 그렇게 돼요. 처음엔. 그렇죠? 그런데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 사용자들이 각각이 지설들이에요. 지설. Every 지설 has its GPS 좌표를 가진 at each moment in the web, space web. 스페이스 웹에서 활동하는 모든 지설들은 그 활동하는 각 순간마다 GPS 좌표를 서버에게 보냅니다. 그죠? Moment in the space web and send it to the space web. SW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SW.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스페이스 웹.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의 서버만 있다가 그 다음부터 이 지설들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근처에 있는 가까이 있는 지설들끼리 뭉쳐서 별도의 서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adjacent 지설 yield on independent라고 할까요? dependent web server. 그죠? a new라고 그럴게요. a new web server. 이게 뭐예요? 수풀이에요. 수풀. for them. 그죠? 그 자신들의 adjacent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지리학적으로 geographically geologically 관리 adjacent. 그죠? 요 과정이 반복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게 repeat. repeat the above process.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인구들, 인구 밀집도에 비례하는 정확히 하면 지설의 밀집도죠. 그죠? 대열 셀비죠. 그죠? 셀비 수풀 네트워크. 그죠? There shall be a super network. 그러니까 according to라고 해야 되나요? according to the density of G-cells. 지설들의 밀집도. 인구 밀집도가 아니라 지설 밀집도에 비례하는 수풀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밖에 없죠. 이 과정이 반복되니까. 그죠? 요거 계속 반복이 되면 그렇게 돼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전 세계를 포괄하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구성되겠죠. 그게 스페이스 웹 됩니다. 그러니까 in the long run there must be a network of spur covering the world. 전 세계를 포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페이스 웹이라는 거죠. 스페이스 웹입니다. 자, 그럼 이 스페이스 웹은 기존의 웹과 뭐가 다르냐 하는 건데 좀 다른 게 많아요. 첫 번째는 좀 이것도 좀 더 적어볼까요? 조금만 더 적겠습니다. 그럼 what is different? between space web and 기존의 current web, www. 첫째는 space web is on XMPP, Federation. XMPP 프로토콜의 연방, 연합이란 말이죠. 기존의 HTTP도 씁니다. 기존의 HTTP도 이용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XMPP 페더레이션으로 쓰게 될 겁니다. 이 XMPP 페더레이션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중에 또 별도에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디센트럴라이즈드입니다. 디센트럴라이즈드 서버 클러스터.
어디도 중앙이 없어요. 기존의 웹과 달리 어떤 중앙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없는 일종의 어떤 자율분권화된 웹이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이것이 가장 그것이고 두 번째는 유저자 스페이스 웹이죠. 그죠? Is not a not limited to human. 사람들에게만 사람들이 지금의 웹은 사람들이 주된 사용자잖아요. 이용자죠. 그죠? 그런데 스페이스 웹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주된 이용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이라고 해야 되나? Main users of space web. 그죠? Are things. 사람이 아니라. 이게 다른 거죠. 예, 뭐 기타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 그럼 지설을 우리가 첫 번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설이 만들어지는데 이 지설이 만들어져서 동작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던 알고리즘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제가 차분하게 또 한 30분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